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날 잡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날 잡는 거라든지 또 내한테 또 일진 나한테 좋은 날인지 이제 보는 우리 흔히 생기복득법이라 그래요. 생기복득법. 이를 갖다가 이제 우리 팔계를 배웠으니까 팔계를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보는지 일단 팔계는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일근천 이태택 삼이야 사일래 오손풍 육감순 칠간산 팔곤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읽는 법이 있고 이제 근삼년. 자,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봅시다. 근은 연결된 거는 다 양. 양은 연결된 거, 떨인 거는 음. 그럼 세 개 다 떨어지면은 곤삼결. 여기 보시면은 그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은 계상일기 해가 있을 때 계상일기. 일건천은 근삼년. 그 다음에 이태택은 제일 위가 떨어졌잖아요. 태상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허중 가운데. 이거는 불, 이허중 가운데가 허하다. 이제 절자 써도 돼요. 그 이중 허자 대신에 결, 이결 중에 되는데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허중으로 이결중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질래는 제일 밑에 게 붙었다. 이게 이제 약지, 금지, 중지, 약지가 약지 이제 할게 그냥 셋째, 네 번째 손가락 여기 붙었다. 요게 이제 우리는 그냥 세 개로 해가지고 상중하 이래가지고 제일 밑에 게 붙은 걸 갖다가 긴, 긴하련. 긴은 제일 밑에 게 연결이 됐다. 긴하련. 그 다음에 이제 오손풍은 제일 밑에 게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손은 하, 제일 아래. 상중하. 하절. 손하절. 제일 밑에 게 떨어졌다. 손하절. 손하절. 천천히 하면 돼요. 상중하에서 중이 붙었나 떨어졌나. 떨어진 거는 절이고 붙은 거는 연결됐다. 연. 예. 그 다음에 칠간산은 제일 위에 게 연결됐다. 칠간산. 칠간산은 간상. 위에 위상째 해가지고 상연. 위에가 연결됐다. 그 다음에 이제 팔곤지는 다 떨어진 거니까 곤삼결. 곤삼결. 근데 이제 조금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용어조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애우시, 처음에는 그 괴상 읽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읽는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낙서로 이제 우리 구성하게 이제 날아갑니다. 이게. 우리 숫자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네. 자, 여기 이제 제일 밑에 1. 일백수승이 가죠. 이역토성, 삼백목성, 사록목성, 오왕. 오왕토성, 육백금성, 칠적금성, 팔백토성, 구자화성.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계로 한번 옮겨봅시다. 바탕에 이제 숫자는 우리가 구성해서 숫자는 이제 일백수승부터 구자화성까지 했지만은 바탕에는 항상 개가 깔려있다. 이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날라와서 일근천 근은 날라와서 요자리로 가고 고는 날라와서 요자리로 가죠. 그죠? 이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손자리, 이거는 내자리, 여기는 간자리, 여기는 감자리, 이거는 화자리, 이자리, 이거는 태자리. 야,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생기복득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또 숨어 있는 거 있죠? 밑에 해가 있고 자가 있고 축이 있고 인이 있고 여기 묘가 있고 여기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있고 오가 있고 미가 있고 신이 있고 유가 있고 술이 있고 요거는 항상 딱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항상 아 요거는 없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핸드폰을 보시든 컴퓨터를 보시든 요 숫자하고 막 그 뭐 삼합 연결된 거하고 암파만 암파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기회다 그러면은 사회 주니까 파살. 그 다음에 오왕살 오가 가운데 있잖아요.
안검사는 지금 없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바탕에는 우리가 PC나 핸드폰 바탕에는 이게 항상 깔려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고정불변이에요, 이거는. 항상 이게 있구나.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내가 나이가 57세다. 아, 67세다. 이제 남녀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여자다. 나이를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모든 지금 나오는 그 책력표나 이런 데 보면은 남자는 20에서 숫자가 20에서 1살, 2살, 3살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고 여자는 강궁에서 거꾸로 1살, 2살 거꾸로 넘어가는데 또 어떤 분들은 권토, 모두 어머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 1살, 2살, 3살 가는데 모든 지금 현재 시중에 나 있는 모든 만세력이나 책력에는 이 수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를 기준으로 남자, 수를 기준으로 여자 이런 식으로 나이가 돕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표를 한번 보세요. 밑에 표를 보면은 그 남자 빨간 거 10, 20, 30, 40이 있고 여자 10, 20, 30, 40이 여자는 거꾸로 반대 방향, 남자는 시계 방향, 여자는 시계 반대 방향이 있는데 이 남자에 보면은 제일 위에 1, 3이 되어 있는데 3을 8로 고쳐주세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3이 아니고 8입니다. 1, 8. 예, 제일 위에 보면은 남자 제일 위에 보면 1, 3, 1, 8. 예.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책력에 있는 순서 나이를 한번 해보면은 야, 남자는 여기서부터 한 살 시작합니다. 한 살. 그러고 두 살은 뜹니다. 여기 뭔가 하면은 여기는 여자의 본방이래가지고 여기 건너뛰어요. 남자는 여기 이제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처음만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17, 18, 19, 20. 한 번만 더 돌아갈게요.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가 이거 한 번 더 돌린 이유가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 20, 3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40이 되겠죠. 40, 여기 50, 60, 70, 80.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번만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기가 쉬울 거예요. 아, 요 태궁에서 남자는 10, 그 다음에 한 칸 넘어서 20, 30, 40. 그 나중에 어떤 표를 안 보고도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여자는 이제 거꾸로 가는데 여자는 자, 남자는 이 방에서 시작하고 여자는 감 수방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살, 여자는 남자는 시계방을 돌았는데 여자는 반대 방향으로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여덟 해야 되는데 여기서 건너뜁니다. 여기는 남자의 본방이라 가지고 여기 다 토죠, 그죠? 오왕, 오토, 오왕, 그 다음에 800 토성, 간방, 다 토. 이거 지축이라 가지고 요 방은 처음에는 남자의 또 요 본방이 한 살 건너뜁니다. 그래서 요 팔을 안 하고 팔이 일로 갑니다. 7, 8. 그러니까 여자는 거꾸로 해가지고 7 건너뛰고 남자 보면 건너뛰고 8, 여기 이제 9, 여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여기 20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남자 봤듯이 여자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10, 여기 20, 그 다음에 여기 30, 여기 40, 여기가 50, 여기가 60. 이렇게 여자는 반대 방향으로, 자, 여기가 남자, 여자 공격했더니 이제 우리가 애우기 좋은 게 남자, 여자든 여기다 힘이 시작되는구나. 남자는 칸 건너 20. 30, 40, 50 가고 여자는 10, 20, 30, 40 거꾸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은 아 내가 올해
67세다. 그럼 67세에 해당되는 괴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60이 보니까 여자가 50, 60이다 하나, 그죠? 그럼 60에서 7까지, 67, 6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67세야 되는데, 70이 아까우니까 60에서 70이죠. 70, 69, 68, 67.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더 빨리 쉽게 찾겠죠. 머릿속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67세인데, 그러면 67세의 원자리 개가 뭐예요? 나이의 개가? 예.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68세가 되겠죠? 그럼 68세는 여기서 거꾸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해에 개가 어느 내 나이에 해당되는 개를 일단 찾고 개를 찾은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내 개가 이제 다 떨어진 거다. 그러면 일상 생기하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